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귀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힘을,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글쎄, 어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소중한, 귀중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내가 얼마나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곧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내가 잘 말하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 곧 복음을 말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전장에서 승리를 하였다라는, 전쟁터에 나간 그 군사들이 승리를 거뒀다는 그 기쁜 소식,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그 소식을 나누고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이겼대, 우리가 승리하였대,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대. 그 기쁜 소식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저의 설교라든지 또 제가 주장하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음과 상관없이 어떤 논리 아니면 교리,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 행위, 또 믿음을 강조하였지만은,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또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곧 진짜 중심이 되어지는 그 핵심은 잊어버린 채그 겉에 짜투리들, 내가 필요한 것들,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그것들에 너무 빠져 있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쁨과 복음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복음은 내가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나를 죄로 인하여서 매여 있었던 나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살아난 그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오늘 어제와 정말 전혀 다른 죄가 없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졌으면, 복음을 알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 즐거움,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오늘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이제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파다, 저파다, 이렇게 막 나눠지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데,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초점이 안 맞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그들이 나눠져서 하는 이야기들이 내가 옳다, 저거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내가 옳은 것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오직 복음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곧 그들은 지금 침례 때문에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서로 복음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복음 이외의 것들 때문에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를 나나 뭐한 사람만 주었다라는 그런 그렇게 말하면서 침례 때 내가 많은 사람을 줘서 나회파 바울파 뭐어아 뭡니까 아볼로파 뭐 이렇게 나눠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삶의 기쁨을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자유를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려 함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라. 어떤 말의 사람의 어떤 지혜, 자기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거긴 사람의 어떤 지혜, 사람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지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창세할 때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탄 악의 근원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약속.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행하신 일 그가 누구인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믿는 자에게 있었던 죄를 묻지 않고 그에게 죄의 용서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 우리들은 공로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의 옷, 순종의 옷, 완전한 아름다운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곧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어떤 모습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계좌입니다. 내가 뭐 은행으로 따지면 입출금을 여러 번뭐 하고 그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 무엇으로 나갔는지 그러한 어떤 거래 내역들 그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볼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어카운트든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괜찮네. 그렇게 할 어카운트가 없습니다. 왜? 다 더럽기 때문이죠. 다 필티. 그 더러움 정말 부끄러운 행적들 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해요. 믿는 자에게 그 과거의 모든 어카운트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카운트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아주 깨끗한 정말 흠이 없는 그 어카운트를 나의 어카운트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카운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 것. 그게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당당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정말 오늘 우리들 귀에 들려지고 또 우리들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요.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즐거움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 삶에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복음의 그 기쁨 소식이 나를 기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삶을 하라고 살아갈 때도 정말 아름다운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가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